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되는 부동산 머리TV입니다. 오늘은 달서구 호산동에 주변 시세보다 아주 저렴하게 나와 있는 상가주택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대구 지하철 2호선이죠. 2호선이 지나는 달구골 대로고요. 오늘 건물은 달구골 대로에서 직선거리로 250m에 위치한 접근성이 아주 좋은 상가주택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건물 지도로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오늘 건물이 자리하고 있는 위치는 준주거지역입니다. 그때 당시 건폐율 70%로 건축이 되어진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늘 건물에서 직선거리로 500m 거리에는 계명대학교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600m에는 강창역이 위치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까지는 도보 5분 내지 6분이면 충분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주변으로 계명대학교, 그리고 계명문화대학, 그리고 동산병원, 또 호산근린공원, 그리고 동국단지, 그리고 성서 1차부터 3차 단지가 구성되어진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주변으로 반경 1.7km 안에는 초중고등학교만 11군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군도 아주 좋은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건물에서 북쪽으로는 많은 학교와 병원, 그리고 남쪽으로는 수만 평의 공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 상가 이용객들이 아주 많은 상가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에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도로를 건너가면 바로 앞에 간판이 이렇게 보여지실 텐데요. 계대 정문 음식문화거리라고 이렇게 간판이 써져 있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건너편에 계명대학교 정문이 바로 위치를 하고 있고요. 오늘 건물은 이 길을 따라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음식문화거리죠. 음식문화거리 이 길을 따라서 250m 가시면은 오늘 건물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건물이 있는 곳으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주변 상권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드릴게요. 아무래도 음식 문화 거리이다 보니까 계대 학생들, 그리고 건너편에 오시면 또 많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즐비한 동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많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건물에서 남쪽으로는 수만 평의 성서공단이죠. 공단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상주하는 직장인들이 많기 때문에 오늘 건물 주변에는 외국인들도 많이 이렇게 상주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오후 6시 반이 가까워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학생들은 또 학교에서 또 학교를 하고 또 성서공단에 또 상주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퇴근을 하는 관계로 유동 인구도 많고요. 지금 또 도로 쪽에 보시면은 교통량도 아주 이렇게 많은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변으로 둘러보면은 정말 상권들이 이렇게 빼곡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권이 빼곡하다 하는 말은 그만큼 위치적으로도 아주 좋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권들이 빼곡하게 들어와 있는 거 영상으로 직접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첫 번째 대로변 매거리입니다. 매거리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우측으로 골목길 안쪽에도 이렇게 상권들이 활발히 이렇게 즐비하고 있고요. 왼쪽 편으로도 이렇게 골목길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권들이 아주 많은 걸 영상으로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앞에 보시면은 또 다음 두 번째 내거리인데요. 두 번째 내거리에서 우측으로 세 번째 위치한 건물이 오늘 소개시켜 드릴 매물인데요. 여기에서 잠깐 실거래 신고 내용을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측 도로 건너편이죠. 건너편에 보면은 베트남 쌀국수라는 건물 하나 보여주실 텐데요.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작년, 그러니까 22년 10월 달에 저희 사무실에서 매매를 해 드렸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땅 구단위로 땅 평수가 66.31평이에요. 그 실거래 신고 확인해 보시면은 12억 6,250만 원에 저희가 거래를 해 드렸습니다.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이, 평당으로 이제 계산을 해 보면은 평당 1,900만 원이 조금 넘어가고요. 오늘 소개해 드릴 집은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인데도 불구하고 평당 1,500만 원 됩니다. 그래서 약 평당으로 따지면은 약 400만 원 가까이 차이 납니다. 같은 동네에 같은 라인을 묶고 있는데 400만 원이 차이 나기 때문에 아주 저렴한 상가주택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비교 대상이 확실하게 이렇게 뚜렷하기 때문에 오너 건물은 얼마나 저렴한지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자, 코너 건물 바로 뒤쪽으로 보면은 8m 도로가 있습니다. 오너 건물은 20m, 앞쪽에는 20m 도로를 물고 있고요. 뒤쪽으로는 또 이렇게 8m 도로까지 접하고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뒤로 20m, 8m 앞뒤로 도로를 잘 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바로 또 신호등이 마침 또 이렇게 바뀌어지네요. 그래서 오너 건물이 있는 바로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서 오너 건물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퇴근시내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유동인구도 정말 많고요. 식당 걸어오면서 식당 여기저기 이렇게 한 번씩 둘러봤는데 지금 퇴근이라서 퇴근 시간이라서 식당에도 손님들이 아주 많은 걸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건물 앞에 도착을 했어요. 내거리에서 바로 하나 둘 세 번째 위치한 요 건물이 오늘 소개해 드릴 매물입니다. 자, 오늘 건물 보시는 것처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m 도로를 이렇게 바로 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바로 뒤편에는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20m, 8m 도로를 양쪽으로 물고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물 전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건물 바로 앞에는 보시는 것처럼 가로수가 이렇게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을 조금 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요. 오늘 건물은 그때 당시에 유행하던 대리석과 오늘 건물 같은 경우에는 2층까지 상가라고 말씀을 드렸던 1, 2층 상가에는 통창을 사용해서 신승 또한 아주 좋은 그런 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1층 갈비집이 들어와 있는데요. 일단 상가 내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 같은 경우에는 27.6평으로 보증금 2천만원에 150만원에 입점이 되어 있고요. 2층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또 세자가 차를 나가고 현재는 공실로 비어져 있습니다. 앞전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2층 같은 경우에는 40.9평으로 보증금 2천에 12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층은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투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는 투룸이 방 2개짜리입니다. 방 2개에 거실이 있는 걸 보고 투룸이라고 합니다. 투룸은 보증금 5천에 3만원, 그리고 쓰리룸 방 3개짜리, 그리고 거실 있는 게 쓰리룸인데요. 쓰리룸은 7천에 5만원으로 이렇게 임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4층 주인세대 부분은 보증금 8천에 20만원으로 현재 계약이 모두 다 되어 있습니다. 2층 빼고는 공실 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투룸과 쓰리룸 같은 경우에는 세입자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거주하고 있어서 주인분께서 가격을 미처 올리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번 주인분이 바뀌면은 계약 기간이 끝나고 충분히 금액은 더 올릴 수 있는, 그렇게 되면 또 수익은 더 올라가겠죠. 수익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매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건너편에 가서 또 건물 내부 모습도 영상에 담아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 전면에서 봤을 때 왼쪽으로 보시면은 이렇게 현관문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바로 방계단 올라서면은 오늘 건물 상가에서, 1층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화장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2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정말 저렴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 손을 조금 이제 보셔야 되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2층 부분에 보시면은 현관문이 있고요. 왼쪽으로 2층 또 상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2층은 사진으로 대처해 드리겠습니다. 자, 사진 잘 보셨죠? 그리고 또 3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자, 오늘 건물은 복도 벽면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화이트 색상의 위장 스톤으로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는데요. 한 번 더 칠을 하면 건물 값어치는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3층에는 보시는 것처럼 두 가구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4층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4층에는 주인세대 단독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주인세대에서 주인분이 얼마 전에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사를 나가고 세입자분에게 임대를 했는데요. 주인분이 여기 거주하다가 무릎이 안 좋은 관계로 이사를 가고 새를 놓고 매매를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점 또 알고 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옥상에 올랐습니다. 1층에서 지도상으로 제가 이제 주변 환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도상으로 보는 것보다 또 옥상에서 주변 환경 또 보시면은 확실히 또 틀릴 겁니다.
자, 여기가 오늘 건물에서 남쪽입니다. 남쪽으로 보시면 동국단지, 수만 평의 동국단지, 그리고 왼쪽으로 보면 끝없이 펼쳐집니다. 성서 1차, 2차, 3차 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근무하는 직장인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물은 정말 앞으로도 공실 걱정 없이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걸어왔던 달구불대로 바로 뒤편에 보시면은 빨간색 벽돌로 되어 있는 건물이 있죠. 저기가 계명대학교와 계명문화대학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바로 왼쪽으로는 아주 높은 건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이 저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병원도 종합병원이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정말 급할 때는 또 병원 가기에도 좋은 그런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 오늘 건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쯤에서 오늘 건물 매매 상세 내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건물은 상가 두 가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투룸 하나, 쓰리룸 하나, 주민세대 하나로 전체 다섯 가구로 구성되어진 건물입니다. 대지 면적 195.6제곱미터, 구단위로 59평. 건물 연면적 485.1제곱미터, 구단위로 146.74평. 사용승인 2004년 10월 6일 사용승인이 났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로 되어 있습니다. 매매금액 9억, 융자 2억, 보증금 2억 4천, 인수금액 4억 6천, 월수입 298만원에 은행이자 100만원, 은행이자를 공제한 월순수입이 198만원 나오는 매물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자면 오늘 건물 바로 옆에 저희가 매매했던 2022년도 10월달에 매매했던 집 평당 가격이 1903만원이고요. 오늘 건물 이 건물 같은 경우에는 평당 가격 1500만원대로 378만원 정도 평당 가격이 차이 납니다. 그래서 정말 비교 대상이 뚜렷해서 이 건물은 아주 싸다라고 바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매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렴하게, 여기에서 또 가격 절충이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사셔서 손만 조금만 본다면 향후 앞으로 2, 3년 안에는 충분히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집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내일은 보다 더 좋은 매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